오늘의 시작에서는 원CNC 미닝 엑스퍼트에서 제공하는 절단 분리작업 명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명령은 Z랩에 위에 위치하는 원하는 형상을 분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솔리드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모델을 Z0 위치로부터 분리하여 절단할 것입니다. 절단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명령 관리자로 가서 모델링 도구의 분리 도구를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우린 여기에서 절단 분리 도구 안에 있는 절단 분리 작업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준 후 여기에서 어디를 분리하고 싶은지 지정하면 됩니다. 저는 여기 Z0 위치에서 분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로를 넣고 이제 여기에서 분리될 제품의 분리 간격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분리 간격에 25mm만큼 줄 것입니다. 이제 확인을 누르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제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형상이 두 개로 나누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